네, 안녕하세요. 은혜의 소반입니다. 네, 오늘 표고 튀김입니다. 네, 일단 표고는 이제 그 받아놓은 물에다가 이렇게 살짝만 담가서 그 표고 기둥은 이제 가위를 이용해서 떼어내고요. 흐르는 물에 씻어도 좋고요.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닦아내도 됩니다. 가위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닦아내, 저기, 잘라내고 기둥, 그 다음에 칼을 이용해서 열 십자를 이렇게 내어줍니다. 자, 이제 볼에다가 담고요. 튀김가루 한 컵 정도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맛소금 좀 넣어주고요. 1 작은술. 그리고 이제 바삭하게 하기 위해서 탄산수. 네, 한 3큰술 정도 되겠고요. 자, 이제 이렇게 옷을 입혀요. 이제 골고루. 요거는 반죽이 질지 않게 좀 되직하게 이제 해야 될 거고요. 자, 이제 옆에 빵가루를 준비를 해놓았습니다. 빵가루에다가 이제 골고루 묻혀주면서 꾹꾹 이제 이렇게 눌러줍니다. 골고루 앞뒤로 꾹꾹 눌러주고요. 자, 이제 센 불 식용유 손을 대보니까 이제 뜨거운 기가 올라와요. 자, 이제 그러면 요 표고 옷 입혀놓은 것을 이제 넣으면 되는 거예요. 이제 센 불에 식용유들은 바로 이제 센 불을 유지한 상태에서 바로바로 튀겨서 바로 이제 꺼내야지 바삭함을 더 유지할 수가 이제 있겠고요. 네, 이제 금방 튀겨낸 그 표고튀김. 네, 그 밑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간장이 필요 없겠고요. 네, 아주 정말 아주 그 바삭합니다. 네, 쉽고 맛있는 집밥이었습니다. 마친 시간 되세요.